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베이비부머 프론티어가 출범했습니다. 재도약의 기회를 잡은 베이비부머 활동가들을 만나봤습니다. 회사에서 사무직을 일하다 50대에 접어든 김혜인 씨는 영상 제작이라는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좋아요. 평소 방치된 폐자전거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임태규 씨는 자전거 업사이클링을 배우면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좋아하는 활동이나 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고민하다 보면 이 자전거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갈래가 실제 생기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험과 능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전거 업사이클링과 미디어 홍보단, 패티켓 지킴이, 추억 복원단, 주거환경 개선단 등 5개 활동에 총 425명이 선발됐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또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이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제 목표입니다. 경기CUTV 최창순입니다.